죽은 나무 밑에를 팠더니 이렇게 감자가 나오네요. 나무가 시들어서 아직 감자 캘 때는 아직 멀었어요. 한 20일이나 한 달 더 있다가 6월 말쯤 캐면 되는데 그래도 큰 거에 또 섞여 있네. 다 시들어 빠진가 죽은 거 캤더니 여기 나왔어. 졸여 먹으면 맛있겠네요. 감자같이 올해는 옥수수하고 감자를 섞어 심었는데요. 고구마도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. 고구마 순도. 저희는 깨봐주고. 고구마도 지금 이거 고구마 순이 잘 자라고 있어요. 여기는 관정수가 없어서 그냥 심어놓고 그냥 천수답이죠. 여기는 저 밑에 관정수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줄 몰라요. 우리 집에 관정수가 두 개인데 이쪽은 염소장 쪽은 우리가 사용할 줄 몰라. 마을 사람들이 끌어다 썼던 건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 새로 집을 지으면은 관정수를 써야 되겠죠. 여기가 우리 집에 관정수가 두 개나 됐는데 그 하나님이 참 축복이죠. 감자가 이렇게 캐서 이거 또 갖다가 조리해 먹으면 좋겠네요.